HTV 방송 주간 뉴스 브리핑 4월 둘째 주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한국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신문의 6면에 보면은 기독자유통일당 정부의 예배 탄압 강력 비판이란 기사를 실고 있습니다. 중간 타이틀은 대한민국과 교회 수호 이해 당 지지를 호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 이 정부의 예배 탄압, 설교 탄압, 모임 탄압을 강력히 비판하고 대한민국과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7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교회 탄압 저지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과 기독교 수호를 위해 다수의 국회의원을 배출해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창경 수석대변인의 사의로 홍호수 사무총장의 개혜지도와 국민의뢰 고영일 당대표의 인사말, 강승규 공동대책위원장의 당활동 실정 및 향후 전략, 또 심하보 목사의 기독자유통일당의 교회 탄압 저지 성명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자유통일당은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기되어 있고 제37조에는 국가적 위기에 있어 정부가 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으나 그 단체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면서 기독교 본질이란 예배다. 기독교의 본질인 예배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라고 못 박았다. 이상의 기사 내용을 가지고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부의 예배 탄압을 강력 비판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실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독교 한국신문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기독신문입니다. 기독신문은 일면에 목사 장로 기도회 연기 총회 임원에 6월 15일에서 17일 수영로 교회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온라인 예배 신학적 연구 요청은 반려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회 임원회는 4월 3일 총회 회관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목사 장로 기도의 장소인 부산 수영로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고려해 5월 10일부터 13일 사이에 열릴 예정이던 목사 장로 기도회를 6월 15일부터 17일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정확한 일자는 수영료 교회와 논의한 후에 결정키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주요 안건으로는 신학부가 요청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개혁 신학적 입장 논의 및 연구 허락권은 반려했다는 내용입니다. 회의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예배에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이미 상당수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된 상황에서 신학부와 이와 같이 관련 입장을 낼 경우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면서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고 총회 수임사항이 아닌 신학 연구권을 총회 임원회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차 문제도 지적되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독신문 1면에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한국기독공보입니다. 한국기독공보는 코로나19로 탄식하는 온 세상에 부활의 기쁨 넘치길이란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부활절 메시지 발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김태영 회장을 비롯한 한국교회연합기관이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코로나19의 상황을 부활신앙으로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쁨이 모든 성도와 함께 하기를 기도했다. 예장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2020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부활절을 기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땅이 탄식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또 생명과 일상이 이어받고 경제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조차 쉽지 않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로 혼돈 속에 놓여있는 세상 속에서 이와 화평함을 증가하는 믿음의 지체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라는 내용으로 예장 김태영 총회장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한교청에 또 김태영 유정호 문수석 대표장의 사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했다는 내용으로 또 기사를 싣고 있으며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이형정은 다양성과 표용의 상생 공동체를 강조했다. NCCK는 갈등을 넘어 다양성과 표용의 공동체로라는 제목을 한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이며 우리의 부활이다고 내용을 실었으며 또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한장총 대표장 김수욱은 코로나19 사태의 혼선 등 위기 속에 위기를 맞이하는 2020 부활절이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되어야 한다고 내용을 기사로 신고 있습니다. 이상은 한국 기독 공보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성결신문입니다. 한국성결신문은 코로나 고난 이기고 작은 교회 사랑 활짝 피어 국선위 희생자 지원금 1억 원 기탁 월세 지방회비 지원도 잇따라 국내 선교위원회 이경 목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 전월세를 지원하기에 1억 원을 총회 기탁했다. 국선위는 지난 4월 2일 신길교회에서 임원 및 신령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회에서 벌이고 있는 작은 교회 긴급 희생지원금 모금에 동참하기에 1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국선위 선교기금과 제113차 회기 내에 진행하지 못한 행사비 등을 모아서 긴급 자금을 마련했다. 국선위원장 이경 목사는 작은 교회 상황이 절박하다. 원래 힘든 데다가 안 모이니까 더 절박해졌다며 가장 어려울 때 국선위가 필요한 만큼 선교, 구제 차원에서 긴급 선교비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로 두 차례나 연기된 선교회 부흥케어 등 목회자 부부 세미나는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차기 임원들에게 임하기로 했다. 정기총회는 오는 5월 15일 경기도 고양시 로고스 교회에서 열기로 했다는 내용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생지원금 1억 원을 기탁했다는 내용이 코로나 고난을 이기고 작은 교회 사랑에 힘을 기울인다는 것을 기사화로 싣고 있습니다. 이상은 한국선결신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문입니다. 개혁신문은 거국적인 연합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리자 중간 타이틀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독연대 참여 촉구 전국 15개 지역 순회 방문이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며칠 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의 체제 전쟁에 돌입했다. 거대 양당 체제로 나누어서 격동하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의 결과에 따라 나라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매우 중대한 비상시국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현 정부가 사회주의 정책을 신속하게 그리고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 이상 예배 제한 명령에 따라 다수의 한국교회는 영상예배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모임과 활동을 금지하고 하지 않는 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집한 가운데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철저하게 방역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를 통제하는 것은 종교 탄압에 해당한다. 교회는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감염 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한다. 라는 내용으로 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연합신문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은 부활의 생명으로 코로나19 극복하고 승리하자. 한국교회 주요 교단 2020 부활절 메시지 일제히 발표. 4.15 총선 적극 참여 동료. 십자가와 부활 신앙 강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죽음의 공패를 이겨내고 승리합시다. 12월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회장들은 메시지를 발표하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온누리에 퍼지기를 기도했다.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주는 소망이요 능력이며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새 생명의 역사였다며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하나되어 고난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고 기사를 싣고 있으며 그 외 예정통합 김태형 총회장은 우리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 속에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짙은 어둠이 세상을 엎었을 때는 한자루 촛불도 희망의 상징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전달했고 성결교회 유정호 총회장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더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자라는 내용 이하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또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육순종 총회장은 말씀에 의지하여 어두운 무덤에서 깨어나 낙심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려온 세상 속에서 희망의 빛으로 살아가며 예수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는 기장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독교연합신문은 톱 1면에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기독교신문입니다. 기독교신문은 세계 성서공회에서 성서번역 현황을 발표했다는 내용을 1면에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지난 1일 2019년 세계성서번역 현황보고서를 통해 2015년에 지난 5년 동안 전세계 17억 명이 사용하는 270개 언어로 성서번역이 완료되었음을 밝혔다. 동연합회 총무 마이클 페로는 전세계 후원자들의 헌금과 번역자들의 헌신으로 지난 5년간 7억 명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개인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이 사역의 동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연합회는 성경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복합에 의하여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 6억 명에게 성서를 보급할 수 있도록 20년 동안 1200개의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마치고자 하는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2월을 기준으로 63개의 성경 번역이 완성되었고 277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상은 세계 성서공회에서 성서 번역 현황 발표에 대한 내용을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독교 신문이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헤럴드입니다. 부활의 증인, 영광, 세상의 평화.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위원회는 지난 3월 1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와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예장통합 등 70개 교단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부활절 연합 예배는 누가복음 24장 36절, 46절부터 49절을 본문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라는 주제와 부활의 영광, 세상의 평화를 표로 정했다. 예배사회는 기아성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설교는 예장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대회사는 예장통합총회장 김태형 목사, 축사는 문재인 대통령, 축도는 기성총회장 유정호 목사가 맡았다라는 내용을 서두에 실고 있으며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예배는 방역 7대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한교총 대표회장 공동 유정호, 김태형, 문수석 목사와 이영훈, 소강석, 오정현, 김정석, 이기용, 오정호 목사 등 대형교회 목사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솔선하여 준수한다고 말했다는 내용 기독교 헤럴드에는 일면에 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결신문입니다. 성결신문은 총회 임원 입후보 등록 마감, 11명 후보 등록 마쳐, 부총회장 후보 신현파, 이상문 목사, 총무 후보 이광춘, 신전호 목사 등록, 25일 자정기에 공명선거운동 시작, 선관위 공명선거풍토 조성당부, 4월 2일 4시를 기해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초미의 관심사를 보인 목사 총부회장에는 2명의 후보가 등록해 경합을 벌이게 됐고,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총무직을 놓고도 2명의 복수 후보가 등록해 열띤 경합을 벌이게 됐다. 총회장 후보로는 현 부총회장인 김윤석 목사가 단독으로 지난 2일 총회 본부를 방문해 등록을 마쳤다. 앞서 등록을 마친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신현파 목사, 이상문 목사가, 또 장로 부총회장 후보는 정기소 장로, 또 총무직을 놓고 현 총무 이광춘 목사와 현 부석이 신전호 목사가 나란히 출사표를 던져 현직 임원 간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싣고 있으면, 사진에는 지난 2일 총회장 후보 김윤석 후보가 선관위원장에게 후보 등록 서류를 전달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게재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성결신문입니다. 기독교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보는 동성애 인권 운동과 낙태에 대한 고신총회의 주장이란 내용으로 일면에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살펴보면 반기독교 문화 대책위, 동성애, 낙태 등 10가지 내용 소책자 발간, 전국교회 배포해 설교 및 교육 자료로 활용, 성경적 바로 인식 주지라는 내용으로 중간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10가지 내용 소책자 내용에 있어서 10가지 내용이 뭐냐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인권운동과 낙태에 대한 고신총회의 주장은 크게 10가지로 정리됐다. 우리 총회는 동성애자 인권의 법제화와 동성애 문화의 일상화를 걱정한다. 성경을 기준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판단한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쿠어 신학이 참된 기독교 신학이 아님을 밝힌다. 동성애와 에이즈가 일으키는 사회문화와 경제문제 등을 주목한다.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성애가 비도덕적임을 밝힌다. 동성애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한다. 동성애 인권운동과 사함이 말세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임을 선포한다. 낙태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임을 밝힌다. 혼인서약에 근거한 사랑회복이야말로 동성애와 낙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임을 밝힌다라는 10가지 주장을 기사화해서 싣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독교보에 실린, 일면에 실린 동성애 인권운동과 낙태에 대한 고신총회 주장에 대한 것을 기사화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개혁신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개혁신보는 2020 총회 교직자 수양의 취소라는 내용을 싣고 있는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봄 일병 목회 강좌, 고린도 후서 온라인 강좌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노회 강사 초청 세미나 및 작년 공과 출판 기념 강좌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중간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총회 교육부는 4월 6일 총회 회의실에서 제104회 4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오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북 문경 STX 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0 총회 교직자 수양회를 취소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으면요, 왼편에는 성경과 신학과 목회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한국교회의 악기를 모색하는 일병 목회 연구소에서는 2020 봄 일병 목회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기는 온라인 강좌로
고린도 후서를 함께 공부한다. 온라인 강좌는 남포교회 홈페이지 상단 은혜의 말씀 사이트로 이동 후 우측 상단 박영선 목사 설교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 펼쳐지는데 메뉴 중 제일 우측 절기 및 특강 아래 일병 목회 강좌를 클릭하면 된다. 온라인 강좌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여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독교 개혁신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크리스천 투데이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는 교회가 예배 강행한다는 대통령 중간 타이틀을 유독 기독교계를 지목했다. 집단 감염 요소 지적도 같이 또 해외 입국자는 못 막으면서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하면서 또다시 교회만을 지목해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확진자 수가 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1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 발생이 3일째 이어졌다며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늘고 또다시 떨어지기를 다섯 번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또 종교 집회는 집단 감염의 요인 중 하나라며 그러면서 조계종이 4월 19일까지 모든 법회를 중단하고 천주교 서울 대교구 등 전국 각 교구가 미사를 무기한 연기하고 개신교의 다수가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래도 투표합시다. 한국 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1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4월 15일이 투표 날짜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크리스천 투데이의 일면 톱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상은 HTV 방송 주간 뉴스 브리핑 4월 둘째 주 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HTV 방송은 매주 기독교계 지면 뉴스의 내용을 리뷰함으로써 한 주간에 일어난 기독교계의 활동사항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여기는 HEB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